도망치고 싶은데 확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 생각했죠? 어차피 한 바퀴 다 돌 때까진 못 도망쳐요.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? 영화, 그쪽이 제작에서 빠진다고 했다면서요? 네. 근데 저 회사 관뒀으니까. 왜요?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무슨 상관이세요? 어디 아파요? 아니요. 그냥 조용히 있다 내리죠. 근데 정말 그렇게 끝나요? 뭐가요? 결말이요. 그 남잔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? 네. 새드 엔딩이네. 해피엔딩이죠.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살렸잖아요. 대신 사랑을 잃었죠.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합니까? 거봐, 새드 엔딩이라니까. 결말은 마음에 안 드네요.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. 왜 오기를 부려요? 처음엔 오기였는데 지금은 진심.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, 이 영화. 왜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건데요? 더 좋은 기획사, 더 좋은 감독, 작가 작품 많이 들어올 텐데? 내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. 그쪽이 쓴 기획서 읽고 나서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. 갑자기 눈물이 나진 않나? 꿈도 꿔요. 내가 겪은 일 같은 생생한 꿈. 그리고 여기도